KBS 월화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성 팬들의 열렬한 지지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죠. 저도 인기를 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묻어서 F5 안 될까요? 네, 화제 만발 꽃보다 남자 인기 비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민호, 김현중, 김범, 김준, 만화 속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이 네 명의 꽃미남 F4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준표 역할. 구준표. 구준표를 당연히 리더의 구준표. 구준표 신드롬의 주인공 이민호. 그럼 일단 나한테 고마워할 준비나 해. 아, 교실은 덥단 말이야. 2006년 청소년 드라마로 데뷔한 이민호 씨. 그동안 얼짱 학생, 전교 꼴등 학생, 폭력 조직에 가담한 학생까지 이번에 학생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10년 후에 이 회사가 남아 있을 것 같아? 야야, 그만. 꽃보다 남자 오디션의 단번에부터 구준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냉담한 척하면서도 뒤에는 소심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드러움.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어요. 연기도 제일 잘하는 것 같고요. 나쁜 남자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순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고도한 눈빛에 거만한 행동까지 재벌 2세로 완벽하게 변신을 했죠. 나보다 틈 많아? 네? 쇼타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왠지 항상 그 잘난 모습만 보여야 될 것 같고 주위의 그런 시선들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기분 좋은 건 역시나 사실인 것 같아요. 이민호의 연기 열전, 먼저 까칠남 구준표. 이렇게 싫은 건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요. 상대방 기분이 어떻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엉뚱한 돌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말 슬프죠? 자, 이제 아래를 봐. 진짜 하트 모양이네? 까칠함, 엉뚱함, 다정다감한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네요. 데려와야지 결심했었어. 소심하지 않은 여자면 좋지만 털털한 것도 좋죠. 좋은데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인기 비결 두 번째, F4의 화려한 패션. F4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들의 화려한 패션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혹시 마 브로 요. 그래서 F4의 의상을 책임지고 있는 의상 디렉터를 찾아가 봤는데요. 그냥 깔끔한 이 수트 안에 숨어 있는 디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걸 좀 이제 엣지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 또 평소의 스타일은 그에 반하게 좀 그 성격이 나올 수 있게끔 좀 터프하고 멋있을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밝고 화사하고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소재도 거의 울 소재 위주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컬러도 아주 어두워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 그리고 너무 과해서 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자제를. F4의 또 다른 멤버 김범 씨와 김준 씨는 의상뿐 아니라 액세서리와 식혜 등의 소품으로 각자의 개성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되게 어색하고요. 아무래도 행동도 달라지고요. 그 복장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고 진짜. 지금은 약간 점점 제 옷처럼 그래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불편해요. 어색하고. 인기 비결 세 번째, 여자 배우들의 활약. 꽃보다 여자. 500원인데 강남 수준으로 계산했거든? 나 분명히 말했다! 천하의 구준표 앞에서도 늘 기죽지 않는 당당한 명랑소녀 금잔디 역의 구혜선 씨.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약한 여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랑 노름에 뛰어들 새가 없거든 내가. 나 오늘 좀 슬프다. 워낙에 다들 잘생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동안 눈이 즐겁습니다. 금잔디의 절친한 단짝 추가할 역으로 출연 중인 김서훈 씨. 함께 연기하는 모습이 다정한 자매 사이 같죠? 되게 좋아요. 저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이제 촬영 때 이제 식사를 잘 못 챙겨 먹는데 언니가 옆에서 이제
간식 같은 거 많이 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지금 짐에게 선추태후에서의 카리스마 있는 연기 대신 꽃보다 남자에서는 귀여운 매력을 발산 중입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김범 씨와의 알콩달콩한 커플 연기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완전 사기는 아닐걸?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김현주 씨. 구준표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존재인 친누나 구준희로 확실한 변신을 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남매가 승질은 좀 더러워도 쓸데없이 농담하는 캐릭터는 아니지 않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금전대에 대한 질투심으로 똘똘 뭉친 악녀 3인방 진선미. 미란다. 신화고에 진선미라고 해두지. 안 놀래? 놔? 놔! 우리 멋대를 보여주자. 어우! 네. 너 지금 왜 이래? 놔! 야! 네, 세 사람 연기 정말 실감나죠? 그거예요. 금잔디가 정말 미워요. 이렇게 준표를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준표 씨도 좋아하니까 아니 지우도 막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갖고 싶은데 아니 그럼 대본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점점 진짜 미워지는 것 같아서 불쌍해. 꽃보다 남자 오늘 밤 9회가 방송되는데요.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애수첩 오은정이었습니다.